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규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드릴 영상은 바로 동물특공대의 조합인데요. 기본적으로 동물특공대 조합은 동물특공대 상징이 있을 때 진행하는 게 확실히 좋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동물특공대 상징을 만들 수 있거나 아니면 증강체에서 먹었을 경우에 카이사의 빌드업을 하면서 스태틱으로 빌드업 해주면 피 관리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3동물 기본에 속사단 그리고 레를 넣어주면서 어모대와 별수호자까지 섞어주면 시너지가 이뻐지고 레벨업을 진행해주면서 싸움꾼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보통 바이로 넣어준 다음에 7렙 구간 때는 알리스타를 넣어주면 또 시너지가 이쁘게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보통 7렙 리롤을 해주는 게 좋은데 왜냐면 7렙 리롤의 기대치가 좋아요. 4코어짜리 한 마리씩을 뽑으면 좋고 3코 2성이라는 기대치도 있고요. 그래서 리븐 2성 노려주고 카이사 2성 노려주면서 미포가 떠주면 좋은 거고 에코가 떠주면 좋은 거고. 그래서 지금 7렙 리롤 기대치가 높으니까 7렙 리롤 돌려주고 이 조합을 맞춰주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미스 포춘이나 뭐 에코 이런 게 떠주었다. 그러면 바이를 내려주고 에코 넣어주고 이즈리얼 미포로 바꿔주고 징크스까지 넣어주면 5동물로 깔끔하게 조합이 완성이 됩니다. 암라인도 5마리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든든한 암라인이죠. 그래서 카이사의 지속 딜, 그리고 미포의 스킬 한방 딜로 정리만 잘 해준다면 7렙 구간도 쉽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미포가 안 뜨더라도 리븐 2성, 뭐 카이사 2성, 요 정도만 찾아주면 7렙도 충분히 잘 넘길 수가 있어요. 자, 그 이후에 8렙을 오셨다면 가렌까지 추가시켜주면서 암라인 플러스 CC기를 넣어주면 되고요. 만약에 가렌이 안 나온다면 아까 쓰던 바이를 그대로 쓰면서 싸움꾼과 방패들을 더 섞어주면 됩니다. 뭐 아니면은 나르 같은 거 넣어서 3익살꾼으로 CC기를 더 추가시켜도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해커가 좀 무섭다면 해커 기물은 네필드 사열에 있는 챔피언 먼저 타겟팅을 해주기 때문에 보통 메인 딜러들은 3열에 놔주면 좋고요. 해커가 날아오는 동안에 에코가 나가려고 하지만 해커가 날아와서 해커한테 어그로가 끌립니다. 그때 에코가 사열에 있는 상황이라면 해커는 에코를 먼저 물어주면서 딜러한테 딜을 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적절히 단단한 탱커를 메인 딜러 3열 아래에 있는 사열에 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9렙을 온 상황이라면 우르곳을 추가시켜주면서 CC기를 하나 더 추가시켜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미포대기 아이템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카이사한테는 구인수까진 굳이 필요가 없고요. 일단 동물특공대 상징 그리고 스태틱 요두 개까지는 빠르게 만들어주면 좋고 그 이후에 구인수가 나온다면 만들어주면 되지만 굳이 무리해서 노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메인 딜러는 미스 포춘이기 때문에 미스 포춘의 쇼진 그리고 보석 건틀릿 이두 개까지는 만들어주고 마지막 템을 대천사 아니면 뭐 라바돈 아니면 거인 학살자 요런 AP 딜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템들은 전부 다 탱템으로 빼주시면 되고, 만약에 연운, 뭐 음전자 이런 게 많이 남는다면, 징크스한테 성비를 줘서 카이사, 그리고 미스 포춘 둘다 주문력을 올려주셔도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동물 특공대의 미스 포춘 카이사 덱을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템으로는 곡궁으로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 돈이 많이 떴네요. 자, 초반에 돈이 많이 떴을 때는 챔피언들 전부 다 사주면서 이성작 확률을 올려주면 좋습니다. 초중반은 웬만하면 이성작이 많은 쪽이 피 관리가 잘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챔피언들 많이 사서 이성작을 노려주면 좋고, 음전자 나왔고요. 루시안 이성이 떠줬네요? 이러면 그냥 딜라인 딜러 이제 루시안으로 확정을 짓고, 루시안, 이즈리얼 사서 속사난으로 빌드업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초중반은 항상 딜탱 밸런스가 중요한데 지금 딜라인 딜러는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암라인들 위주로 사주면 되겠죠. 자, 아이템도 먹어주고 곡궁 그리고 암라인을 사주는 게 좋다 했으니까 오공으로 사주는 게 좋고요. 환상의 축복, 동물특공대 왕관, 전투 마법사 요거는 플레 증강체기 때문에 잘 고르기도 해야 되는데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요세 가지 다. 근데 동물특공대 왕관이 이제 연운까지 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스태틱으로 빌드업 해주면은 좀피 관리가 잘될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서 동물특공대 빌드업으로 그냥 가면 될것 같고요. 지금 사일러스도 두 마리가 있죠. 지금 루시안도 마법 딜 관련 챔피언이기 때문에 동물특공대의 상징이 잘 어울리죠. 동물특공대 애들은 웬만하면 마법 딜이 많기 때문에 스태틱으로 빌드업을 해준다면 피 관리가 잘 되고 나중에도 쓸모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고 진행합시다. 그리고 동물특공대는 체력을 영구적으로 늘려주는 시너지 효과도 있기 때문에 굳이 쓸 거라면 처음부터 동물특공대 시너지를 받으면서 가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지금은 리븐의 암라인으로 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뭐 싸움꾼 아니면 어호대 이런 애들 위주로 사주면서
올앱 구간 때에 뭘 올려줄지 정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앞라인에 조금 1성이라 빈약해서 좀 빨리 밀리면 위험한데 그래도 잘 이겨줬네요. 그리고 요거 피오라도 사봅시다. 이게 2성작이 된다면 그냥 앞라인으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렐도 사주고, 지금은 레넥톤이 2성작이 됐기 때문에 올앱 때 넣는다면 일단 레넥톤이 먼저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동물특공대 상징이 있기 때문에 오동물을 사일러스로 보진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이기고 싶으니까 레벨업하고 확실한 앞라인 올려줍시다. 자, 지금 상대도 5렙이고 레넥톤 2성도 2마리, 애쉬도 2성, 강력한 분이죠. 자, 하지만 스킬 날려주면 잘 이겼죠. 이거는 레벨업을 해서 앞라인이 든든히 버텨줬기 때문에 이겨준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피관리가 잘 되고 연승 빌드업을 하고 있을 때는 광장에 도움이 되는 템을 가져오는데, 지금 남은 것들 중에는 그냥 요거 먹고 나중에 미포한테 줄 쇼진을 이즈리얼한테 주고 빌드업 하는 게 제일 깔끔해 보이고요. 오, 이즈리얼 2성. 쇼진을 주려고 했는데 2성작이 됐으니까 훨씬 좋은 거죠. 자, 이즈리얼도 마법딜이고 루시안도 마법딜. 스태틱 효율이 좋고 역시나 잘 이겨줍니다. 자, 나서스 2성 좋고요. 지금 베인을 올려주면 이제 뭐 오동물까지 될 수는 있는데 뒷라인 딜러들이 둘 다 2성작이라 쟤네들을 빼는 건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3동물로 진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상대 사랩 싸움 살짝 볼게요. 일단 앞라인에 잘 버텨주고 스태틱 묶어주고 이즈리얼이 녹여주고 루시안도 녹여주면 너무나 쉽게 녹여주죠. 자, 템 라운드 아이템 볼게요. 대검. 자, 그 다음 템 지팡이. 일단 이러면 당장 도움되는 템이 구인수죠. 어차피 카이사를 무조건 쓸 거기 때문에 구인수 스태틱 카이사. 어? 나왔네요. 이러면 바로 바꾸겠습니다. 확실히 구인수 스태틱은 카이사한테 효율이 가장 좋죠. 그리고 레벨업하고 레일까지 올려주면 별소호자 플러스 엄호대 시너지 너무 이쁘고요. 그리고 불추손이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구석에는 레를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바로 만났죠. 이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다시 카이사를 구석에 놔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상대 잘 이겨주면서 5연승 유지시켰고, 자, 준비 원칙의 원형낫 조준경. 미포덱을 할 거기 때문에 원칙의 원형낫이 좋은데 이건 진짜 미포만 보기 위해서 원칙의 원형낫을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돌렸다가 더 안 좋은 것들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만난 저주받은 왕관, 그리고 재생의 바람까지 있네요. 이게 진짜 덱을 완벽히 맞춘 게 아닌 이상 초중반은 수가 딸리면은 지는 게 정상입니다. 일단 저주고요. 어? 에코가 빨리 떠줬네요. 저는 에코가 빨리 뜨면은 그냥 에코 자체 스킬도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섞어주는 편인데 이거는 어몬데가 빠지지만 그냥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가 있을 때는 이제 뭐 징크스 같은 거 쓰면서 익살꾼 받아주면 좋은데 뜨질 않았으니까 일단 요대로 가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요거 다 팔면 이자 되니까 팔고 이자. 그리고 지금 탱템이 하나도 없는데 자꾸 딜템만 남아요.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연운 먹고 성배 만들고 더 강력하게 냅시다. 어? 미포도 떴네요. 일단 이 판은 그래도 석고짜리가 원하는 게 잘 떠가지고 운이 좋긴 하죠. 그리고 요거 리로 돌려서 징크스가 나오면 좋거든요. 징크스 제발. 오, 징크스 나왔죠. 이러면 요거 빼고 올리고 성배도 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카이사 2성이나 뭐 리븐 2성작까지 찾아주면 좋긴 한데 일단 요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지금 시너지가 너무 이뻐요. 앞라인도 요정도면 입갈품도 있기 때문에 든든하다고 할 수 있고요. 조금 버티면서 딜라인 애들이 스킬만 써준다면. 오, 확실히 원칙의 원형낫이 좋죠. 아, 카이사 안 나왔고요. 자, 일단 이번 상대는 플래티넘 나이프에나를 들고 있는 해커 드레이븐입니다. 일단 벌써 3템이 있는 상황이면 요거는 이기기가 힘들죠. 요런데 만나면 일단 웬만하면 지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는 탱템이 좀 나와주는 게 좋아요. 지금 탱템이 빵개예요. 어라? 아, 딜템이네. 어, 리븐. 이러면 리롤 돌리죠. 왜냐면 리븐 페어, 카이사 페어. 그리고 나머지가 또 뜰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건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롤 기대치가 높죠.
확실하게 피관리를 7렙 때 해주면 좋아서. 아니 근데 왜다 페어만 뜨죠? 잠깐만, 립은 좋아요. 알리까지 일단 찍죠? 이러면은 그냥 바이랑 알리랑 교체를 해줍시다. 근데 리롤 돌리다가 불치선을 못 봤네요. 그리고 롤 체하면서 가장 화나는 순간이 있는데, 리롤 싹다 돌렸는데 지는 상황. 바로 루시안을 만났을 때죠. 자, 여기서는 토끼 용병 괜찮은데요? 그냥 고르죠. 오, 카이사 2성 좋아요. 이거 앞라인들 2성작이 다 됐고, 이제 리롤 기대치가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나마 있다면 뭐 미포 2성이랑 징크스 2성 요 정도인데, 그 정도 기대치일 때는 그냥 레벨업으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돈을 모아줄 거예요. 그리고 8렙 때는 웬만하면 가렌을 섞어줄 거기 때문에 이거 바이는 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상대는 저주받은 왕관이죠. 7렙 스쿼드이기 때문에 9렙 스쿼드인 분이고요. 와, 유누 영웅 중랑체까지 있네요. 일단 앞라인이 버텨줄 때 동안 미포가 스킬 한번 더 써주면 좋은데, 한번 더. 아, 까비. 자, 이번 상대도 피 상황이나 돈 상황 봤을 때 리롤을 좀 돌리신 분이죠. 그냥 카이사 딜 잘해주고 있고, 미포도 딜 잘해줬고. 상대 미포 스킬 버텼고, 그러면 이기고. 그리고 여기서는 진짜 당장 좋으려면 일단 지팡이 먹고 무조건 틀림 만드는 거죠. 자, 이러면 탱템이 또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템을 그냥 써준다면 성배에 보석권 틀리시거든요? 저는 지금 당장 그냥 강력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피관리 해줄게요. 자, 이러면 미포가 스킬 쓰면 진짜 쌀 거거든요? 자, 스킬. 성배 2개의 오동물. 진짜 세긴 하죠? 그리고 지금 원거리 기물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 태코 드레이븐을 막기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 잘 버텨주고 있어요. 스킬 한번 제대로 먹이면은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까비요, 졌네요. 아, 까비. 자, 크림 라운드 아이템도 먹어주고, 운전자. 자, 요것도 확인. 요거는 거학으로 가겠습니다. 미포 국민 템플이죠. 거학 보석권 틀리 쇼진. 그리고 팔렘리로 돌려서 지금 인성작 안된 것들 찾아주면 될것 같고요. 이분도 겹치는 사람이 없네요. 이거 삼성작 노려주죠. 보통 3코짜리부터는 안 겹칠 때 삼성작을 노려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든 생각인데, 지금 루시안을 만날 차례 같아서 구석이 이렇게 배치해줬는데 성배 두 개를 못 받았죠. 실수입니다. 이게 리롤 돌리다가 갑자기 불치손이 생각나서 끌리는 것보다 성배 두 개를 안 받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는데, 불치손을 안 만났으면 그냥 손해인 거죠. 자, 가렌은 이성작이 되면 올려줄 생각하고, 잠깐만, 미포? 요거는 지금 당장 피관리 위해서 확실히 사주는 게 좋거든요? 요거는 징크스 팔고 삽시다. 징크스는 그냥 뭐 CC기 한번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입살꾼 터트려주는 용도? 그 정도 용도예요. 자, 이번 상대에 특등사수 메카 덱이고, 잠깐만요, 가렌 삼성? 아, 지금 5-2인데. 아니, 5-2거든요, 지금? 아니, 생일 선물로 받았다고 해도 좀 빠른 타이밍 같긴 하거든요? 이러면 가렌 2성 못 뽑아서 가렌은 2성작이 안 돼서 못쓸것 같긴 합니다. 징크스 안 잠글게요. 왜냐면 지금은 앞라인에 코 2성, 그리고 립은 3성을 노려주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아, 불치손 드디어 만났네요. 이게 불치손 배치하랴, 뭐 해커 배치하랴, 배치할 게 너무 많긴 합니다. 가렌 3성도 배치 살짝 해줘야 되고요. 미포. 미포가 그래도 루시안 스킬 한번 버텨주면서, 이쁘게. 그렇지. 나이스. 초반 라운드에서는 태양불꽃 망토 가져와줬고, 100% 이상 좋구요.
그리고 요거 바이는 방패대랑 싸움꾼 둘다 챙겨주는 거라 섞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태양불꽃망토는 리븐 삼성이면 리븐을 줬을 건데 아직 이성이니까 에코한테 해주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해커를 만날 차례이기도 해서 일단 해커 배치 살짝 해줄게요. 드레이븐 배치. 근데 요렇게 3열로 올렸는데 드레이븐 뭐 해커 요런 거안 만나면 살짝 손해긴 하죠. 자, 그래도 괜찮습니다. 킬 이쁘게 써주고. 자, 상대 카이사 삼성입니다. 오, 녹였고. 킬한번 더. 나이스. 자, 그리고 남은 상대. 해커 드립은 죽었네요. 이러면 해커 배치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이제 가렌 삼성을 누가 만나냐에 따라서 일단 순방을 누가 하냐 못하냐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가렌 만날 차례긴 한데 제발 만나지 말아야 돼요. 나이스. 지금 가렌 만나면 세게 맞고 큰일 나는 겁니다. 일단 이번 상대는 저주받은 왕관 100이구요. 여기는 수가 많은 만큼 미포가 스킬을 더 자주 굴릴 것 같긴 합니다. 원칙이 원형은 많이 터지면서. 자, 피들 스킬. 이거 피들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여기는 제가 경이길 것 같고, 여기는 물리딜 기반이니까 굳이 방패대를 섞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이러면은 방패대 내리고 피드를 씁시다. 자, 아이템 봅시다. 이거는 탱탱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를 줄게요. 리븐. 오케이, 리븐 안 나왔고. 자, 요거는 이제 가렌이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에 있다가, 왼쪽에 있으면 그냥 그대로 왼쪽에 두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오른쪽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싸워도 질것 같긴 한데, 일단 왼쪽에 있는 거 좋아요. 에코가 위로 올라가주면서 스킬 왼쪽으로 빼주는 것도 좋고요. 피들이 지금쯤 CC기를 걸어주는 게 좋았는데, 아휴. 여기를 이기려고 하는 건 욕심이긴 하죠. 일단 한명 갔고요. 요거는 상대가 이제 가렌 배치를 좀할것 같긴 하거든요. 그냥 좀 분산 배치 합시다. 오, 가렌 무난한 가운데 배치. 에코가 머리 돌려주면 되거든요. 머리 돌렸죠? 나이스.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일까요? 가렌 삼성인데. 아니, 요걸 이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면 안 되는 생각인 거예요. 일단 요런 식으로 동물 특공대 미포 카이사 덱 해봤는데, 진짜 사기친 사람만 없었다면 충분히 1등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덱이다라고 생각합니다.